뒤에 이걸 다시인지 모르겠어 나는. 인플루언서 파티에서 10명 중 9명 이러고. 아 너무 내 근육을 봐. 그래 볼게. 어때? 난 사실 별로야. 진짜로? 왜? 왜냐면 이게 정말 무난의 극치잖아. 흰 티에 청바지 그냥 국룰 패션이잖아. 근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센스 잘 입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. 단순할수록 호재라던가 포인트 디테일들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흰 티에 청바지는 국룰이지 하면서 자주 있는 흰 티 입고 자주 있는 청바지 입고 옷 신고 나오는 거야. 사실 이 옷은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.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피지컬이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배바지 말고 좀 흘러내리는 바닥에 끌리는 바닥 끌고 다니는 그런 청에 약간 빼서 루즈하게 나 신경 안 썼다 싶은데 뭔가 청량하잖아. 나도 이거 선호하는 편인데 오버핏 티셔츠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 절대 말고 프린팅 하나하나 옷 무늬도 너무 중요하고 어깨 선 길이나 팔 길이 소재도 진짜 중요하고 맞아 이거는 그럼 피지컬이 중요하다 센스가 중요하다 맞아 맞아 이 사람이 잘 입어서 그렇지 여기서 선글라스 빼고 벨트만 빼면 딱 수학여행 가는 옷이거든 아 그리고 나 이 카라가 좀 마음에 안 그래, 들어 그래! 뭐야? 신발 이렇게 깔맞춤까지 해주셨어 또 센스라고 볼 수 있지만 센스처럼 보이게 입기가 쉽지가 않다 여름에는 일단 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푸르르고 맞아 맞아 너까지 왜 그래 진짜 너까지 본인이 무채색으로 입으면 본인이 제일 치려요 이런 거 입으면 안 치고 너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너무 다 정핏인 것 같아 어깨선이 딱 맞아 아니 이거 목이 너무 답답해 그치 그치 그냥 색감 포인트 주는 걸로 만족을 하자 오케이, 신발이나 가방 신발만 신는 걸로 나는 이 룩 완전 좋아해 나도 극선호하는 의상 왜냐 일단 요 재질이요 이제 옷 입었을 때 약간 어깨선이랑 보이세요? 정근육이 약간 보여요 보이세요? 보일 듯 말 듯 비피는 안 보이세요? 그리고 모자 포인트도 너무 좋고 아 맞아 모자 진짜 예쁘다고 네.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런 룩에는 슬랙스 하트가 입으면 안 되거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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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럼 이제 무슨 룩인지 정의할 수가 없어 청이나 주머니 많이 달린 테크웨어 스타일 입어야지 예쁘다 뭐 저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같이 야구장 가면 재밌겠다? 그치만 보인다면 좋습니다 아, 근육이 보인다면요? 네. 아, 우리나라 남성 흔한 스타일 넘버 원 아닙니까? 너무 좋습니다 아 다들 안 좋으세요? 안 좋은 건 아닌데 반바지가 조금 왜냐면 그 반바지를 입었을 때 털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나는 이게 내가 고민인 게 너무 수북한 것도 웃기고 다 없는 것도 좀 웃겨 전 반바지 좋은데? 남자 반바지는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? 버뮤다 팬츠 느낌? 미디 기장에 이렇게 떨어지는 옷이에요 아, 약간 동의합니다 전 무릎 위가 좋아요 아, 무릎, 무릎 위? 바로 위 아, 좀 짧으세요 이것도? 아, 반바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보다 반바지보단 스웨트 팬츠 같이 입어준 거 좋아요 청바지 와이드 반바지 알아요? 그런 반바지 상상했는데 찬성입니다. 좋네요 안에 무조건 흰티 받치시고 그쵸 그쵸 받치셔야 처음에 안 돼 이분이 포인트를 잘 주셨네 크로스백까지 아 진짜 아이돌 룩 너 오늘 내 룩이던데 저 좋은 걸로 할게요 입으면 멋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거 진짜 인플루언서 파티에서 10명 중 9명 이러고 아 진짜? 아 진짜? 여름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햇빛을 다 흡수를 해야만 하는가 너무 더워 보여요 이런 옷 입을 거면 이 액세서리 포인트를 잘 줘야 된다 초코 이거 어떠세요? 아니에요 그래도 머리색이 이분은 밝으셔서 괜찮은데 블랙이면 좀 약간 자칫하면 양아치 같을 수 있다 약간이 아니라 그냥 양아치 같아 그리고 되게 꾸며 보여 아유, 사실상 맞아, 엄청 꾸미진 않았는데 되게 꾸며 보이는데 눈은 안 가는 오늘 뭐 상가집을 가던가 인플루언서 파티를 가던가 둘 중 하나를 가는 걸로 난 좋아해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룩은 일단 핏이 제일 중요해 특히 바지 핏 진짜 중요한 옷이야 신발도 중요해 잘 안 보이지만 은근슬쩍 보이는 신발 포인트가 너무 중요해 아니 몸을 보지 마시는 거예요 팔 쪽이 확대되고 있는데 나무로 할 게 없으세요 완벽 이 어깨선이 어깨를 못 따라가 그러네 뭔가 딱 여름에 포인트 주면서 무심한 듯 꾸민 느낌을 줄 수 있는 룩이다 지금 본인 초록색 옷 입으셨다고 이렇게 초록색 의자에 또 앉으셔가지고 사진을 또 찍으셨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센스가 가능한 거예요 여자들이 운동하는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룩이 아닌가
모자 이렇게 거꾸로 쓴 것도 괜찮아. 나도 맞아, 맞아. 안경한 것도. 혹시 이 선글라스가 뒤에 있다면 어때? 아니 눈이 앞에 달렸는데 왜 자꾸 뒤에 이걸 다시는지 모르겠어 나는. 모르겠지. 요즘 자주 보이긴 해. 나는 이거 투머치만 아니면 좋아하는 룩. 나도 좋아해. 아니 어때? 테크웨어 처음 들었거든요. 아... 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고 나오면 내가 그의 옆에 서도 될까? DDP 거셔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약간 네. 저는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주머니가 다섯 개까지는 나도 괜찮거든? 이제 열 개가 돼서 주머니에서 뺀지 나올 것 같고 이거 조금 나도 부담스럽긴 하다. 나는 그래도 선호하는 룩이다. 나도 테크웨어 하나 정도 포인트 중에 패션 센스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아, 보이긴 맞아, 하는 것 같아요. 이 옷 자칫 입으면 진짜 테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웨어다라는 거를 좀 무슨 어디 에어컨 소리야? 이거예요?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. 바지가 좀 더 코디하기 쉬울 것 같아요. 찬란한 상의에 무난한 바지를 입으면 매치가 안 되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그럼 테크웨어 그 바지 입고 있나? 아무 티셔츠에만 입어도 꾸몄나 안 꾸몄나 약간 꾸안꾸 느낌 확 들어서. 진짜? 하나 사야겠어요. 어머 어머 머슬핏. 네 어때요? 너무 좋아. 싫으세요? 난 별로 안 좋아해. 왜요? 아, 너무 내 근육을 봐. 그래 볼게. 바지가 뭘까요? 궁금하지 않아? 근데 별로 궁금하지 않아. 아 그냥 미에터리가 이거면 된다? 머슬핏이 좋은데 자주 입는 거는 너무 안 꾸미고 나오는 거 같아. 아, 어? 그럴 수 있겠다. 어. 헬스장에서 갓 나온 듯한 모습으로 맞아, 맞아, 만나면 맞아. 설렘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. 난 머슬핏에 이 너무 넥라인을 조이는 게 너무 싫어. 아... 목이 두꺼운 걸 어떡해. 두꺼워 보이고 싶어서 입는 거잖아. 머슬핏. 나는 그냥 반팔을 입었는데 근육이 보이는 게 조금 더 날 미치게 한다. 아... 근데 이렇게 접어있는 것도 난 좋아. 혈적이 조금 더 커 보이더라고. 맞아 맞아. 너무 불편해 보여. 너무 힘들어 보여. 머슬핏 위에 옷에 하의는 뭐가 잘 어울릴 것 같아? 패키. 아 역시. 여기에 청바지 입어봐. 너무 이상할 것 같아. 방금 상상했어. 중청 심지어. 약간 붙어야 돼. 아, 진짜 싫다요. 상상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본 룩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본인의 최애인지. 초록보이가 제일 설렜어. 아, 보자마자. 오케이. 나는 블루코어로. 나 이 티가 좀 마음에 들어. 난 흰티에 청바지. 어 진짜? 너 약간 청량한 거 좋아하는구나. 청량한 여름이잖아. 아 그리고 또 심플이서 베스트야. 참고해주세요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. 안녕.